2017년은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는데요.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가정폭력하면 흔히 폭행, 감금과 같은 신체적 폭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 경제적 방임과 같은 신체, 정신적, 경제적인 모든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방법이 수록된 안내서는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법원과 검찰, 그리고 의료기관 600여 곳에 배포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독교인인 경우 이들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 대다수 피해자들은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가정을 깨는 것은 성경적 결혼관에 위배된다며 피해자에게 좀 더 참고 견뎌보란 얘기를 건네기 일쑤입니다. 어떤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참고 견뎌봐라, 기도해봐라 하는 것은 또 여성 개인의 폭력 당하는 현실보다 가족이라는 가치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급기야는 자신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최수지 소장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신앙이 오히려 폭력을 견디게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부모와 두명 정도의 자녀로 이루어진 그러한 가정을 정상 가정이라고 보고 그 외의 모든 가정에 대해서 비정상 가족이라고 여기는 교회의 태도를 이제는 해체하고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교회 자체도 하나의 대안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 소장은 끝으로 무엇보다 교회와 목회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사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단호히 권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와 자녀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